자, 지금부터 렉서스 스포츠 튜닝편 썬틴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차가 여기 도착을 했고요. 보실까요? 저희 차 도착을 했습니다. 빠밤. 예, 3,680만원 풀옵션입니다. 쌍용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갖고 나온 거예요. 일단 자, 이거 장착은 이렇게 하네요. 저희도 처음 봤는데 바로 붙이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붙여서, 이게 렉서스 스포츠 앞유리겠죠? 여기다가 붙여서 재단을 한 다음에 갖다가 붙여요. 자, 지금 아, 이거를 하는데요. 이게 지금 첫 작업인 거죠? 썬텐이 첫 작업입니다. 첫 작업 지금. 우리 딱 시간 맞춰서 왔네. 시간 맞춰서 왔네요. 저기를 데폈어요. 지금 유리를 데피고 이제 필름을, 평평한 필름을 대서 성형을 한다는 얘기겠죠? 이거 작업은 1시간 걸립니다. 1시간. 자, 천천히 돌돌 말고 계세요. 오. 자, 여러분 이제 붙였습니다. 다시 작업 들어갔어요. 지금 썬틴 작업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도라는 회사고요. 얘네는 엔진 오일, 케미칼리 최고급 회사예요. 엔진 오일. 저희는 지금 렉사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렉스턴과 하도를 합쳐서 렉사도라고 지칭하거든요. 예. 렉사도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엔진 첨가제를 굉장히 이미 국내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어요. 요새 많은 분들이 외관에만 신경을 쓰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차는 1년 타고 버리실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부를 더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건데 다 외장에만 너무 치우쳐 계신 것 같아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신차일 경우 넣었을 때 엔진 마모를 예방을 해줘요. 아, 네, 그런 효과가 있어서. 네. 요거 사장님이 저희 서비스로 준다. 요거를 한 1년에 한 번씩 해주는 게 좋다 그러나요? 아니요, 1년에 한 번은 아니고요. 그럼요? 원래는 한 3만 키로에, 3에서 5만 키로에 한 번 정도? 그럼 1년에 3만 타면은? 1년에 한 번씩 하시면 되죠. 아, 그렇죠. 그래야 되구나. 네. 3만에서 5만 사이에. 아, 많이 타시죠. 캠핑을 많이 다니시니까. 1년에 한 번씩 들어오세요. 알겠습니다. 한 번 하는데 비용이 얼마냐고 물어보네요. 15만 원이에요. 15만 원이랍니다. 네. 보시면 에스테르 제품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속력 향상. 네. 가속력 향상이 되는 거. 가속력 향상. 베리루브라고. 얘는 엔진 내 수분 제거까지 하는 기능이 있어요. 네. 엔진 청소도 되고요. 베리로브 하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하도 엔진 치료 보건제. 치료 보건제를 새 차에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 다 적히고 이거 정확하게 온도까지 줘야 돼요. 몇 도까지 돼야 됩니까? 60. 60이면 겁나 뜨거워진데. 이렇게 보시면 지금 43.8도.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잘 섞이는 온도가 돼서 지금 그대가 끝이 났습니다.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계속 올라가고 네. 있죠. 틴팅권 껐습니다. 틴팅권 껐는데 계속 올라가죠. 여러분들 뭐 그냥 출퇴근용으로 사시려면 뭐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저희는 1년에 3만을 넘게 타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는 이 넣어야죠. 이제 온도 갖고 자 넣습니다. 모카커피 같은 느낌 색깔 나는데요? 모카커피. 이제 디젤 차들 같은 경우는 예. 연료에 겨울에 수분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예, 예. 예. 저희 같은 경우 가장 추운 곳이니까 얼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집어넣게 되면 연료 시스템 쪽을 전체적으로 클리닝 해주면서 이제 연료에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수분들을 제거해주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아. 자, 지금 이제 장착도 할 거는 이드라이브. 그다음에. 그다음에. 네, 보시면 코코블로어. 코코블로어가 뭐예요? 코코블로어. 얘는 에어컨이랑 히터 아래에 왜 스키를 차잖아요. 네, 그거를 스키. 시동이 꺼진 뒤에도 네. 그 전원 없이 파워 없이 얘를 말려주고 주행 거리에 따른 네. 시간 설정이 저절로 돼요. 자, 장착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문을 열었습니다. 네. 지금 하는 작업은 무슨 작업이에요? 장착 큐입니다. 장착 큐. 이게 일단 그 배터리 수명도 오래가고. 네. 그 다음에 연비도 저렇게 준다고 그러던데? 네, 연비도 저작되고요. 자, 됐어요? 이제 됐습니다. 다 될까요? 네. 끝! 장착 끝! 이드라이브. 이렇게, 이거, 이드라이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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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돌. 쉽게 얘기해서 이드라이브를 뭐라고 하니? 악셀을
살짝 밟아도 다리 안쪽이 튀기 장거리 뛰실 때. 네. 악셀을 살짝 밟아도 얘가 풀악셀을 밟은 걸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악셀레이터를 속여주는 거예요. 충전 이제 높이고 싶으시면은 올리셔도 되고요. 자, 스위치만 올리면 되는 거죠? 네.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야, 상관없네, 여러분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코코블로어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코코블로어가 뭐죠? 팬 말려주는 기계잖아요. 아, 네. 이거 시동 한번 꺼주시면. 자, 이제 시동이 무시동 상태잖아요. 잠깐만 기다리시면 이제 바람이 나올 거예요. 원래 시동이 꺼지면 바람이 멈춰야 되잖아요. 이게 소문이 나시죠? 얘가 지금 팬을 말려주고 있는 거예요. 장거리 운행을 하셨을 땐 얘가 10분 정도 돌다가 꺼져요, 혼자. 아, 그렇게 하고 네. 말려준다. 네, 그렇죠. 그리고 냄새가 안 나게끔. 그렇죠. 네, 인터넷 검색하시면 금액은 다 나와요. 저희는 추가 장착이에요. 네. 추가 장착이래요. 네, 그거는 이제 쌍용에 옵션이 없는 거예요. 옵션이 없는 거래요. 여러분, 쌍용에서 할 수 있는 옵션은 저희는 다 하고 나온 거예요. 심지어 하드탑을 낼 건데 썬루프까지. 제가 왜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까봐 다 했어. 뭐 담배 피려고 그런 거지. 담배 연기 피려고 오셨어. 뭘 시청자분들이 다 알아서 당황하셨어. 제가 거예요. 지금 담배를 위해서 있을 때 당황하셨어. 아, 마이크. 아, 거짓을 얘기하고 있네. 아, 핸즈프리. 이놈이시게. 자, 이제 예. 자, 이렇게 좋은 홍보 많이 드리는데 여러분들 즐겨찾기하고 추천 한 번씩 부탁드려요. 한 번씩 꾹꾹꾹 눌러주세요.